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을 공략할 만한 내용들을 투자 노트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추천 종목의 리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떤 종목 리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비츠로세를 먼저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으니까 네. 지금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차 전지에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1위, 세계 네. 뭐 3위 하지만 알고 보면 2위인 회사였는데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그러니까 대신 이거는 지금 시장이 좀 바닥에서 올라가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네. 요거는 감히 말씀드리면 한 중기 이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살짝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뭐 산발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용기기 관련 저희가 네. 예전에 한번 미용기기 관련해서 제이시스 메디컬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세가 지금 잘 야금야금 뭐 폭발적이지는 않아도 어느새 만 원 근처까지도 목표를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계속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 삼성전자 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네. 네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네. 목표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내 단가를 좀 넘어가고 있다면 좀 비중을 너무 많으면 저는 좀 덜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말씀 계속 드리지만 지금 달려들지 마십시오.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추천 종목도 기대가 되거든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번 추천 종목은 아까 영화 얘기하면서 그리고 네.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살펴보면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FPCB 제조업체,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네. 회사인데 뭐 주요 고객사는 삼성, 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제 고객사 요청이 좀 많고 많다는 거는 예, 발주 물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증설도 많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했는데 XR 기기 그리고 네. 폴더블 폰, 전기차 등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Z폴드하고 플립 예. 그거를 출시를 좀 앞당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판매량이 이제 점점 증가할수록 이 회사가 좀 관심을 받고 기대 수혜도 받는데 이 회사가 즉, 뭐죠? 인터플렉스. 예. 인터플렉스. 아, 말씀 안 드렸군요. 네. 네. 궁금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예. 네, 바닥에서 좀 거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들어와 있고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예전에는 DDR5 그러니까 DDR 메모리가 바뀔 때마다 좀 오르락내리락이 좀 있었어요. 재밌게도 네. 네, 이거를 보게 돼 월 이게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주기가 있어요. 반도체 주기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쉬었다 올라가고 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 회사가 이 스마트 기기 쪽으로 좀 특화돼서 네, 이거를 좀 영업을 좀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나 지금 뭐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플렉스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달려드는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네. 네, 오늘 종가 아래로 11,000원부터 오늘 종가 그 사이에서 천천히 모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000원. 네. 뭐 손절가를 잡자면 10,5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였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부터 11,000원 사이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0,5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14,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정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시장 공략 핵심 노트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탈을 하고 뭐 소위 네. 말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붕괴를 하고 2200 붕괴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큰 그릇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살짝 그릇의 끝이 아니라 여기 네, 올라오는 관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신뢰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고 마침 또 시장 자체가 종목별 장세가 좀 계속 순환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릴 거는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되 네. 네, 내가 이걸 따라가려고 했는데 벌써 가서 놓쳤다. 쫓아가지 말고 네. 다음 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 다음 거를 차라리 잡는 게 더 낫다. 네, 꼭 10개 중에 10개를 다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두세 개만 잘 네, 손실 없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대응으로 꼭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지루함, 바닥에 있을 때의 지루함은 짜증과 스트레스의 지루함이지만 올라갈 네. 때는
네, 막연한 동경 때문에 더 지루해요. 조기가 바로 고진대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지루함에 지치지 말고 잘 견뎌보자 말씀드리고요. 현금 비중을 꼭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네. 30, 50 유지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유연하게 비중 조절 그리고 겁먹지 말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주 주요 일정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밤 이제 미국의 5월 고용 동향 보고서 나오고 네. 아스코가 이제 개최됩니다. 바이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5일날 월요일날 징검다리 휴일이니까 뭐 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뭐 영어가 좀 되시거나 아니면 네. 뉴스를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애플 관련해서 이 개발자 컨퍼런스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또 바이오 USA가 또 이어지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것 좀 잘 살펴보고 미국의 또 경기 지표들 발표되는 것들이 있고 6일 날은 또 네, 우리 태극기 걸어야겠죠? 네, 현충일 극례중시 휴장입니다. 그때는 돈은 좀 있고 네, 나라를 위해서 좀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러죠?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네, 미국의 4월 무역 수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용 지수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 산업 기술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어쩌면 그린 수소 네. 네, 이런 관련된 아하. 얘기가 나오고 마침 현대차에서도 수소 관련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그거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8일에는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실업수당 청구 매주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 9일 날 이 오픈 AI 네. CEO가 방한을 한대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단발성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AI 체폭 예. 관련해서 이런 걸 보면서 한 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상원 전무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투자노트 21번째 시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전해드릴 이야기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6월 5일 월요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상원의 투자 여행 이렇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 9시에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